서울 온 소감 어떠세요? 여기 정말 많은 분 오셨는데. 아, 네, 진짜 엄청 많이 오셨네요. 그 에너지를 받으려고 또. 네. 저는 지금 이제 청춘인지 모르겠는데. 네. 잘생겼잖아. 네. 부정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. 아니, 그래도 같이 뭔가 이게 청취 또 에너지를 받는 시간인데. 네네. 이 청춘 페스티벌의 특징이. 네. 이 그냥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좋아해준 우리 관객분들과 교감이 있는 게 사실 이 페스티벌의 묘미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아티스트분과 대화했는데 아,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연애 키워드로 연애 고민 되게 많을 때잖아요 요즘 약간 계절 변하면서 청춘, 불타는 청춘이죠. 네, 근데 뭔가 저희만 좀 이야기를 좀 그래서 아, 로꼬님까지 한번 모셔보는 거 어떨까? 로꼬님을 좀 모셔볼 수 있을까요? 네.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. 일단 지금 이 현장 열기 보신 거 어떠세요? 오늘 네 그쵸 금요일인데 공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. 네.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. 아, 네. 네, 네. 오늘 최고 네. 네? 아 최고라고 아 최고요? 네. 네. 최고예요 최고. 네, 오늘 저희가 연애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진짜 이 딱 이 청춘 페스티벌 맞게 맞는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드릴 건데 그 외의 질문이나 조금 아쉬우면은 저희가 같이 즐기는 시간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, 아, 난 요즘 좀 연애 때문에 이런 고민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네,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. 여기요! 네, 이쪽, 네, 마이크 지금 가운데 쪽부터 이제 마이크 전달 좀 쉽게 네, 쉽게 앞쪽에 손을 약간 이제 가로 이렇게 흔드시는 분 네네, 마이크 전달 네, 저기 한 분한테 해주시면 여기요! 여기요! 네네. 네, 저희가 소중한 토크 시간인 만큼 정말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? 저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첫사랑 친구랑 이제 4년째 헤어지고 나서 연락 중이에요. 헤어진 지가 4년 된 거예요? 아니요, 헤어진 지는 이제 2년. 4년? 그 2년 동안 친구 군대 갔다 오고 저도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. 안돼! 첫사랑의 미련일지 아니면 이게 진짜 감정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지금 일단 전역을 하신 거잖아요, 그죠? 맞죠. 그러면 로코님 한번 전역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, 네. 사실 그렇잖아요. 첫사랑의 감정일지 친구의 감정일지는 만나봐야 가슴으로 알 수 있다. 그럼 일단 만나보세요. 일단 정말 예, 그때 되시면 아실 것 같고요. 약간 일단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시는 바이브가 일단 약간 첫사랑의 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잘 됐으면 좋겠네요, 개인적으로. 아, 네,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해줄까요? 아니라고? 아니에요? 감정이 죽었어요? 맞나?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박수, 응원의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화이팅! 아니, 미련이 네. 없었다면은 네. 지금 아마 질문도 안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미련이 안 네. 남아야 돼, 내가 봤을 때는. 네. 그래서 일단 만나보시고 네. 좋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길 바랄게요. 아니 근데 만약에 두 분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첫사랑만큼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순간이면 뭐 하실 것 같아요? 멋있게 하고 가야지. 일단 밥부터 먹어야죠. 메뉴는? 일단 맛있는 게 아무튼 메뉴를 잘 못 골라야겠다. 네네. 뭔가 맡집이 상대방한테 네, 넘길 것 같아요. 네. 맛있는 맛집을 가고 그리고 로코님은? 저는 그냥 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부터 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공연 전에 이렇게 토크부터 한 게 거의 처음 아닌가? 한 9년 만인 것 같은데 아 8년인가? 아무튼 제가
약간 신비주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. 공연을 먼저 해야 말이 잘 되는 스타일이거든요. 아.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괜찮네요.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도.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반갑고요. 저기 궁금했어요. 여기 MC 주궁정 씨. 네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지금 이제 92년생. 아 92년생이에요. 아우 네. 굉장히 어리시네요. 30대이시긴 하죠? 아, 네 이제 30대이시겠습니다. 아, 네 반갑습니다. 네. 네. 네 오늘 저도 연예인을 잘 모르긴 하지만 조금 이제 아는 듯이 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주궁정이 네. 본명이세요? 아니 본명은 아니고 이렇게 활동한 지가 벌써 한 8년째? 네, 아 8년째.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? 본명은 주상현인데 아 같이, 주상현? 네 같이 있으면 긍정적인 기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궁정이 되는 케이스입니다. 아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진행을 하고 있다. 네,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저기 그 마스크 네. 저기 네, 저기 그 남자분 저기 네. 까만 티 네 까만 티 네. 아, 네.